지난 뇌피셜 영상에서 주단태의 바뀐 자리를 발견하고 베로나를 밀친 범인은 주단태다 라는 뇌피셜을 올렸었는데요. 구독자님들께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펜트하우스 촬영 현장까지 보셨다는 분이 나오셔서 정말 놀라웠는데요. 그런데 정말 제니가 구른 거라면 잠시 기절했다 일어나서 다시 시상식 무대에 오른 걸까요? 정말 예측하려면 끝도 없는 펜트하우스네요. 그럼 지금부터 펜트하우스 시즌2 5회 예고편 뇌피셜 예측 시작합니다. 천서진이 청하 예고 이사장실에서 어떤 종이를 찢어버리며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재단 이사장 사임한다던데 사실이야? 라는 주단태의 목소리도 등장하죠. 일단 이 장면을 볼 때 커피잔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어떤 손님이 왔다 간 듯한데요. 그리고 그 손님이 천서진이 찢어버린 저 의문의 하얀 종이를 가지고 온 듯합니다. 시작부터 똥 뇌피셜을 조금 풀어보자면 저도 왠지 천서진의 실제 남편이기도 한 시민일보의 손영진 기자가 찾아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마두기 선생이라든지 하윤철이나 오윤희 등 해펠 사람들이 왔다면 이렇게 차까지 준비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아마도 천서진은 자신과 주단태의 파혼서를 낸 송 기자를 불러 기사 정정에 대한 부탁을 하려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천서진을 찾아온 송 기자는 한술 더 떠서 그녀의 청아재단 이사장 사임 뉴스를 준비해서 전해줬고 그러자 분노한 천서진이 그 뉴스가 적힌 종이를 찢어버리는 장면이 아닐까요? 지난 4회에서 하윤철은 손영진 기자를 정력제로 매수한 뒤 천서진의 불화설과 다른 남자와의 열애설 기사를 쓰도록 했죠. 이미 천서진이 히든싱어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오윤희와 공유한 하윤철은 그에 대한 의혹과 천서진의 청아재단 사임설까지 기사로 쓰도록 요청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뇌피셜을 계속 이어가보면 하윤철은 도대체 왜 천서진의 청아재단 사임설까지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단태와 천서진을 완벽하게 찢어놓기 위함이죠. 주단태는 청아재단의 인수합병을 위해 천서진과 약혼까지 진행했죠. 후에 결혼까지 성공하면 청아재단을 야금야금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청아재단 이사장 자리까지 먹으려 했을 겁니다. 제이킹 홀딩스 회장에서 자코모 대표, 거기에 청아재단 이사장까지. 주단태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런데 만일 천서진이 이사장직을 내려놓는다면? 주단태는 더 이상 천서진에게 붙어있을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천서진이 자신의 동생인 천서영에게 이사장직을 물려준다면 주단태는 합병 후 이사장 자리까지 오르는 자신의 큰 그림을 펼치기 힘들겠죠. 주단태가 천서진의 이사장 사임서를 확인하는 목소리가 제법 차분한 걸로 보아 천서진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묻는 듯한데요. 거기에 주단태는 천서진과 박영란이 작성했던 비밀 유지 서약서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이 자료는 오윤희가 건네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단태는 청아재단을 먹기 위해 어떤 작전을 쓰게 될까요? 역시나 윤러표 똥뇌피셜을 굴려보자면 주단태는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천서진의 동생인 천서영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시즌1에서는 엑스트라급 비중이었던 천서영이지만 시즌2에는 당당히 인물 소개란에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병에 대해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천서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주단태는 의도적으로 천서영에게 접근해서 비밀 유지 서약서 같은 1급 자료를 건네줬고 천서영은 이를 이용해 천서진의 멘탈을 흔들며 이사장 자리까지 노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주단태는 그 대가로 청아재단과의 합병을 요구하겠죠. 합병만 되면 재단을 가져오는데 더욱 수월할 테니까요. 시즌1 때는 잠잠했던 천서영이 과연 극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천서진이 하윤철을 찾아가 아무리 내가 미워도 어떻게 오윤희랑 같이 나한테 칼 꽂을 짓을 해! 하며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천서진은 하윤철이 오윤희와 거짓 결혼 생활을 하며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알아챈 듯합니다. 티저 영상에서 도비서가 오윤희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을 뒤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왠지 도비서가 이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아낸 듯하네요. 천서진은 병약 섹시에서 터프 섹시로 돌아온 하윤철에게 정말 흔들렸던 모양입니다. 하윤철도 자신에게 조금의 마음이 있을 거라 믿었던 천서진은 이 모든 게 하윤철의 연출이었고 또 자신이 가장 증오하는 오윤희와 한편이 됐다는 사실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듯하네요. 천서진과 하은별의 수영장 신이 등장합니다. 천서진은 하은별에게 베로나한테는 무조건 이기라면서 죽여서라도 이기라는 섬뜩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뇌피셜 때 말씀드렸던 바뀐 자리 배치로 인해 주단태가 범인이다 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이 예고편에 나온 상황과 대화만으로 한번 유추해보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시즌1 초반 오윤희가 천서진을 찾아가 자신의 딸 로나를 제발 청하 예고에 붙여달라 애원할 때 천서진이 귓속말로 한 명 죽이면 되겠네 라고 말했던 상황이 떠오르는데요. 그 말을 들은 오윤희는
결국 민서라를 죽이면서 자신의 딸을 합격시킬 수 있었죠. 그 상황의 데자뷰가 이어진다면 하은별도 천서진의 말에 따라 베로나를 해친 범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하윤철이 하은별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는 장면이 조금 찝찝합니다. 하윤철은 하은별에게 대상 꼭 타, 파이팅 하며 쪽지와 함께 목걸이를 선물해줬는데요. 하윤철은 누가 뭐래도 아빠 딸은 너 하나야 하며 새로운 딸이 될 수 있는 베로나와는 선을 긋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뒤이어 하은별의 증명해봐, 아빠 딸이 나 하나라는 걸, 이란 멘트가 들리는데요. 이 장면만 보면 하윤철도 베로나를 밀친 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은별은 최고의 실력을 가진 베로나에게 늘 열등감을 느껴왔고 그녀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찼죠. 혹시 하은별이 하윤철에게 아빠 딸이 나 하나라는 걸 증명을 하면서 베로나를 없애줄 것을 요청했다면? 딸바보 하윤철은 하은별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역시 자신의 딸을 위해 민설아를 죽인 오윤희의 입장과 유사하고요. 사실 하윤철의 배신은 이미 여러 군데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윤희와의 대화에서 배신의 징후가 드러났고 두단태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이좋게 앉아있는 모습의 조각상이라든지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는 모습 등 왠지 시즌2의 새로운 빌런이 될 것 같은 징후가 보였는데요. 과연 하윤철이 언제까지 오윤희와 같은 편에 서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짙은 색의 자켓을 입은 사람이 어떤 여성에게 의문의 봉투를 건네는 장면입니다. 마침 이 장면을 베로나가 목격했죠. 일단 저는 이 자켓의 남자는 두단테, 봉투를 받은 여성은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두단테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주덕경을 대상 수상자로 만들려 하고 있죠. 심사위원들을 돈으로 매수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주단태의 바뀐 자리와 함께 다시 뇌피셜을 만들어보면 주단태는 심사위원들을 매수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베로나는 주단태를 찾아가 항의를 합니다. 베로나의 항의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버린 주단태. 베로나는 끝까지 쫓아갔고 주단태와 몸싸움 중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네요. 주덕경은 하은별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천명수 이사장의 사망 동영상을 무기로 천서진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이젠 천서진 이사장의 자리에까지 앉아서 까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천서진에게 기어오르는 모습 때문에 주덕경의 죽음을 예측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덕경이 신고 있는 구두는 검은색이죠. 계단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의 구두는 흰색입니다. 이 장면만 보면 쓰러진 사람이 주덕경일 수가 없는데요. 저는 오히려 쓰러진 사람의 구두와 주덕경의 구두를 클로즈업한 것이 뭔가 반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덕경이 천서진의 자리에 앉아 발을 책상에 올리고 귀여운 표정을 짓는 장면이 굳이 예고편 하이라이트에까지 나올 장면은 아니라 보여지는데요. 뭔가 억지로 주덕경의 구두를 보여주며 이 학생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꾸민 연출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 흰 드레스에 검은 구두, 뭔가 좀 어색하죠? 그렇다면 이 구두는 그냥 천서진 자리에 놓여져 있던 구두일 확률도 있겠네요. 일단 여러 정황은 베로나가 구른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날개가 머리에 박힌 사람은 주덕경이나 하은별 등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시청해야 할 듯합니다. 그럼 저는 펜트하우스 5회 시청 후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